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종목부터 공개해드리면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머트리얼즈, 금호석유, 나노팀, 고영 나왔고요. 이주현 대표의 픽은 성우하이텍, 코리아이프티, 하이비전 시스템, 한미약품, JVM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시청자분들 보신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매수해보고 싶다, 또 아니면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네, 지주사 한 개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고요. 좋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역사적 밸류로 봤을 때도 좀 상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어쨌든 주당 1,600원 배당, 그리고 3,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배당금 기산일이 2월 28일이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월 내내 이제 금융주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할 가능성이 크니까 네. 이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 아직도 이 가격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지금 이 회사가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익이 두 자릿수로 올라간다라는 건 뭐죠? 뭐 배당도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네. 거니까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들에서는 목표가 줄줄이 상향하는 레포트들도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만약 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제 계속 하락해왔던 그 순이자 마진이죠. 님이라고 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축소될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순이자 마진, 님으로만 계속 금융지주들이 돈을 벌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들 눈치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이자 장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비이자 수익들을 좀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해왔어요. 지난해 그룹의 비이자 이익만 봤을 때 1조 9천억 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65%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수수료 이익이 5% 정도 증가했고 매매평가익도 5배 넘게 약 453%가 성장을 한 부분들 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까 이주현 대표님이 신한지주도 주셨는데 또 기 대표님은 하나금융지주 주시고 두 분의 성향이 비슷하시네요. 잘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주현 대표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그러면? 다음은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은 이제 좀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좀 다음 주 그리고 설날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범퍼레일 쪽에서 좀 독점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고 뭐 20%가 넘는 이 자체 부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쟁력 자체가 좀 상당히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아무래도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올해 좀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신차 판매가 늘어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에 따른 수혜 를 요 성우하이텍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매출처는 뭐 현대자동차, 기아 당연히 있고요. 뭐 현대 G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매출처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매출 다각화를 위해서 해외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라든가 BMW 이런 기업들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뭐 의존도가 다른 뭐 현기차에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기차에 완전히 뭐 그 주가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완전히 100% 연동되는 그런 것들 보다는 아무래도 매출이 다각화가 돼 있다 보니까 땡. 조금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하이텍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예, 하나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차트 모습들, 우상향 박스권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자리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객사 가동률들이 지속적으로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오더가 좀 반등이 나왔을 거다 추정을 해보고요. 네.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고 있는 실리콘 링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생산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각 장비사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점들, 이렇다 보니까 식각장비사의 이 공정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중에서도 TEL, 텔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이제 텔이 작년 6월부터 이제 2세대 극저온 식각저온 장비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존 장비보다 식각 깊이라든지 시간 모두 개선이 됐고, 탄소 배출량마저 감축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채택률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하나 머티리얼즈도 여기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껴서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말부터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200단 이상의 이제 고단화 낸드들이 이제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요가 앞으로 차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겠다. 고부가 가치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팔고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올해는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차트라도 한번 본다면 외국인이 오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들, 이평선도 좀 정배열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까지 아주 이제 여유가 넘치세요. 좋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까지 설명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자동차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 네, 코리아 FT라는 종목 코리아 가지고 FT. 왔고요. 네, 일단은 자동차 캐니스터랑 이제 플라스틱 필러넷 그리고 의장 부품 이런 것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일단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친환경차가 이제 더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기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양 매출도 많이 증대를 하고 있어서 매출저가 좀 많이 다각화된 그런 기업이라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현기차에 거의 90% 이상씩 의존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현기차의 어떤 좀 악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좀 글로벌 매출처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기존에는 85%에서 90% 정도 현기차에 의존을 했었는데 지금 한 80%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남아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게 되면은 좀 최근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점도 다 돌파를 하고, 그리고 뭐 박스권도도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시세가 좀 나오고 나서 윗꼬리 달고 조금 반납하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윗꼬리를 아무래도 길게 달다 보니까 좀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주요 저항선들 이런 것들 다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리아 FT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금호석유인데, 네. 금호석유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박루 씨님이 석유 관련주 괜찮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알려주세요. 뭐 석유의 여파항이라기보다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가지고 왔고요. 여기 기업도 현금이 엄청 많은 회사예요. 순현금 많은 회사고 자사주가 약 14%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형제의 난이 있었죠. 이제 당숙이랑 이제 조카랑 이제 몇 년 동안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금호석유 안에 경영진에서는 어떻게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배당 성향도 실제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 앞으로도 이제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커지겠다. 이런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좀 현실화되고 가속화되게 되면 돈도 많고 배당 성향 좀 올라와 있고 약간의 어떤 분쟁 이슈들이 있는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합성 수지라든지 패널 부문 업황은 중국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권역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 공급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업황이 바로 좋아지기에는 힘들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합성 고무 쪽도 보시면 전기차 수요가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교체 타이어 수요 회복이 더딘 점들까지는 좀 아쉽다. 그래서 뭐 이런 쪽
것,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별 매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 네.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견조한 재무 구조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환원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금호석유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을 갈 텐데 하이비전 시스템 가져오셨죠? 네, 맞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가원님께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2만 4천 원 정도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목표가를 좀 설정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2만 4천 원, 아까 2만 몇 얼마? 2만 4천 원이요. 네. 네, 2만 4천 원 부근이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가져가셔야 될 만한 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좀 차트 먼저 좀 보시게 되면은 딱 전고점 부근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돌파하느냐 마느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어제 좀 시세를 줬다가 윗꼬리 달고 살짝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제 쉬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는 거 그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전고점 부근 라인대 네, 여기를 돌파하는 거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좀 힘 없이 밀린다, 좀 밀리고 윗골이 계속해서 달고 힘 없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라고 하시게 되면은요, 그때는 조금씩 이제 비중을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해가시는 거 일단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A사 비전 프로 카메라 최근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거기에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A사 그냥 애플인데 네. 네, 애플이 최근에 자율주행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율주행에 집중을 하게 되면 카메라 모듈 장비도 같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도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설립, 네, 인도 법인도 네,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가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고점 일단 26,450원 정도였는데 요거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네.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가원님.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예, 나노팀입니다. 나노팀. 네, 전동화형 열관리 소재 다루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 보시면 냉각 플레이트 그리고 열을 방출시키는 방열 소재입니다. 또 신제품 나왔는데 화염을 막는 방염 소재가 있습니다. 네네. 방열 소재 쪽으로는 갭필러는 액상이고 갭패드는 이제 고체로 구분되는 제품들. 그리고 갭필러는 EGMP 기반 전기차 그리고 갭패드는 파생 전기차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데다가 사용이 되는데 현대차 그룹이 갭패드랑 이제 갭필러 선정을 할 때 유일하게 사양을 충족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거의 독점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상당히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안정적으로 숫자가 찍힐 것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신제품이 열폭주 차단 패드라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들 보시면 화염이 일으켰을 때 완전히 되게 빠르게 전소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화염을 15분간 방지를 시켜주는 패드입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현대모비스를 통해가지고 7년 동안 5천억 원 규모로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인 수주 실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노팀은 지금 울산 신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염 소재들은 ASP 평균 가격도 높기 때문에 이익성은 상당히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다 생각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열폭주 차단 패드로 해가지고 BMW향 신규 수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좀 추가가 된 부분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계속 간접 고객사였던 포드라든지 테슬라 쪽에서도 네.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노팀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었어요.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도 최근에 뭐 주가상으로는 살짝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은 뭐 실적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북경 한미 쪽에서 이제 성장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마일스톤 이제 기술료가 유입되면서 호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여전히 좀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력 제품이 뭐 로수젯, 아무잘탄, 롤베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좀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그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한미약품에 많이 주목을 하는 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죠. 이번에 일라이 릴리가 이제 실적 미국에 상장된 일라이 릴리가 실적을 좀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52조 신고가도 기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영향 좀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바로 한미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성과를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추세도 잘 타고 가고 있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박스권을 이미 돌파를 하고 이전에 박스권에서 지지받쳐주면서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추세상의 어떤 상승까지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신약 R&D 성과가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 소개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기동해 대표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공교롭게도 또 고영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영 아까 지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수익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또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아직도 여전히 고영은 저평가 상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성장성을 보면 더 업사이드는 열려야 맞는 거고요. 주력 제품 보시면 3D 납도퍼 검사 장비랑 3D 부품 실장 검사 장비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PCB 위에다가 납도퍼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3D로 검사를 하는 거고 그 위에다가 PCB 기판들이 잘 부품들이 올라왔는지 실장들을 검사하는 장비인데 네. 이 두 개 장비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90% 이상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뭐 여전히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디스플레이 쪽도 안 좋기 때문에 고영도 최근까지 계속 실적이 역성장을 해왔지만 지난 4분기 실적만 보시면 좀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한 부분들 특히나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전장 쪽이랑 IoT 쪽 매출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 좀 긍정적으로 더 보는 거고요. 테슬라라든지 뭐 지멘스까지 해가지고 고객사만 해서 3,400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고객사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신성장으로 의료 로봇을 점 찍었습니다. 카이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조금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뇌수술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16년도 이후로 20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 공급이 되고 그 이후로 뭐 세 곳의 대형 병원에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부작용도 줄이고 의사의 피로도도 줄이고 병원의 수익성도 높여지기 때문에 정합성 자체가 좋은 로봇이다.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고영 한 번 더 네. 노려볼 찬스가 왔다라는 의미로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JVM 가지고 왔습니다. JVM. 네, 일단은 네. JVM은 자동화 관련주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스라고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이 매니스의 어떤 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이번에 영업이익이 18% 상회 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전 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럽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유럽의 조제 시스템 매출 호조에 따른 이 수익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해도 이 실적의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출 당연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해외 매출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르게 고성장을 좀 이루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로봇 관련주, 뭐 자동화 관련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정적인 기업들만 좀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JVM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점 잘 높여 나가면서 일단은 그 상승 파동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점 잘 높여 나가고 있고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만 이제 또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요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JVM까지 두 분이 10개, 2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동현 대표님의 탑픽은 뭔가요?
진희진님 고영 잘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타겟으로 네. 고영 하겠습니다. 고영 한 번 더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아, 목표가를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21,700원으로 일단은 보고 네. 매수가는 지금 이제 박스권이 단기간에 좀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 안에서 밴드 안에서 좀 한번 사보시면 좋겠고 손절만 좀 14,200원으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영 한 번 더 기동현 대표님이 강조해 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가보시고 새로 진입하실 분들도 가격 전략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탑픽 종목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탑픽을 고르셨나요? 오늘 성우하이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탑픽으로 정했고요. 네. 일단은 성우하이텍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즘에 현대랑 기아차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쵸. 이제 고 상승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상승이 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마침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에 좀 한 2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나서 네. 지금까지 숨고르기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 그 아래 이평선들 지지도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좀 이렇게 매수가 잡기 좋은 그런 자리에 위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격 주실까요? 네, 매수가 9,000원에서 9,500원 사이에서 이제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영과 성우 하이텍을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또 훈훈하게 달달하게 잘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뒤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